3月4日、韓国のトップスターが NHK にやってきました。女優のハジウォンさん、俳優で歌手でもあるユン・サンヒョンさん、2人は BS プレミアムで4月から始まる恋愛ドラマシークレットガーデンのキャンペーンのため来日。今日はそのドラマの魅力を一足早く紹介します。韓国で視聴率 37.8% を記録したシークレットガーデン、主人公はスタントウーマンのキルライン。アクション監督を目指して下積み生活を送る日々。ガッツ OK や。라인 씨, 수고했어. 오늘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라임은 간류 스타 오스카의 대팬입니다. 고급 아파트의 젊은 경영자 김주원.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一風変わった言動で周囲を驚かせながらも、仕事は優秀、やり手の俺様男。恋愛に興味がなく、結婚はビジネスの道具と割り切っています。사랑이란호르몬질병에목매집안학벌능력다무시하고말안통하고수준안맞는데그걸입술맞대는걸로대신하는게맞다고봅니까キム・ジュボンのいとこ、韓流スターのオスカーはスキャンダルの絶えないプレイボーイ。しかし心には昔の恋人への思いが残っています。가평의프렌치타운이라고있거든거기가면영화촬영하고있을거야여주인공이박채린이라는데걔좀3시간만붙잡고있어ある日オスカーからスキャンダルのもみ消しを頼まれたキム・ジュウォン。최우영아니오스카알죠오스카요몰라요알면女優と間違えて代役のスタントウーマンライムを連れてきてしまいます。오스카가만나자고한내가누구냐확실히 여기이모자란남자가날잘못대박채린아니야박채린만나고싶어뭐어그럼착해내놔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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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참별난일을하네머리가나쁜가왜몸쓰는일을하지궁금해알려줄까이럴때꽤유용하게쓰이거든아무슨짓이야왜때려왜때렸겠냐서류도없이거긴왜서있습니까댁옆에앉아있는여자때문에요좀만나자니까안된대서괜히여자들이남자정신못차리게할때젖은머리로샴푸냄새풍기면서차려또때리기만해봐아아유야쓰애들야빌라임씨한테소리좀그만지르세요저한텐이사람이김태희고전도연입니다一方오스카도라이무에급접근우리앞에펼쳐질제주도의푸른밤과밤보다검고아름다운당신의눈동자에건배 제눈동자가아름다운건잠시지상에내려온별하나가제눈앞에앉아있기때문아닐까요아이런들켰네
특별한 일정 없으면 땀 좀 흘리자. MTV 어때? 네가 이기면 나 강남으로 이사한다. 대체 뭐가 갖고 싶어서 이렇게 세게 질러? 길라인. 농담하지 말고. 농담 아니야. 절실하게 필요해졌어. 만약 네가 지면 내가 길라임과 어떻게 발전하든 두 말하기 없다? 형한테 넘어갈 여자 아니야. キルライム役のハジオンさん、そしてオスカー役のユン・サンヒョンさんです。どうぞ。記者や視聴者を招いた公開イベントに2人が登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はじめまして、ライム役のハジオン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んばんは、ユン・サンヒョンです。今回のこれシークレットガーデンでの役どころというのをお二人にそれぞれ伺っていきますけれども、キルライムというのは一体どんな人なんでしょうか。여자스턴트우먼이고요주원에게는약간이상한나라의앨리스같은삐삐처럼갑자기자기세상에뿅하고나타난이상한삐삐같은여자아이액션씬은뭐結構ありましたけれども大変だ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제가그동안작품에서했던뭐복싱뭐또검도또담어패러디도나왔었고여러액션들을제가드라마에서하다보니까나중에는길라임은하지원의스턴트먼이었나뭐이런생각이들정도로액션씬을많이찍었어요。길라임또そしてジオンさん、どっか共通点ってあります？저도깜짝놀랐는데요작가선생님이알고정말써주신건지너무나똑같은몇가지가있어요예쁘다는말보다멋있다는말을더좋아하고또액션을좋아하고또카푸치노를좋아하고그래서깜짝놀랐어요예、네、그세가지가똑같아요 자続いてはサンヒョンさんです。今回は、まあ、オスカーという役でしたけれども、オスカーとは一体どんな人なのでしょうか。한국드라마에서가수역할을하신분들이되게많아요근데좀재밌게표현을한가수역할이그렇게많지않았어요그래서오스카역할을처음에는멋있게표현을할까그렇게생각했었는데그걸전체적으로이제읽어보니까제가좀재밌게좀표현을해야될것같아서오스카역할을좀터질것같은내마음예저오스카맞아요 오빠잘생겼어요예저도알아요오빠너무좋아요예저도제가정말좋아요어떤가수분의좀그뒷모습을제가좀본을땄습니다누구라고말씀을못드리겠고요그분을좀되게성질급하시고그리고극단적이시고그리고무대에서는이렇게멋있게말씀하시지만그사생활에이제들어가시게되면목소리톤이높아지시고화도잘내시고예그런분을제가본적이있어서그분을좀내나름대로좀표현을해야되겠다그래서오스카를좀그렇게좀표현해봤습니다길라임가오스카의대팬という形で共演をいたしました。演じてみてそれぞれの印象いかがですか。ライムの수호천사오빠같이따뜻하게대해주는사람그래서저개인적으로는좀아쉬웠어요근데그외에또다른모습에깜짝놀랐었는데되게여리세요여리시고되게순수하세요그래서되게그모습에반한것같아요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たしまして。いかがです、ジオンさんに印象は。하준씨를하준씨의연기하는모습을옛날부터봐왔고좀팬이었어요팬이었는데하게된다그래서같이하게된다그래서되게기뻤고하준씨하고같이연기해보니까상대방을너무편하게배려를많이해주시고말수도별로없으시고
네, 말수도 되게 없으시고 촬영장 가시면 대본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집중을 하시느라고 좀 저한테 신경을 잘 안 써주셨던 것 같아요. 다시 찍던 시크릿 가든 투를. 하여튼 저는 시크릿 가든 찍으면서 지원 씨한테 좀 많이 배웠습니다. 네. それぞれ印象に残るシーンは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腹筋シーンはあの時の撮影はどんな感じで行われたんですか? 대본에는 그냥 윗몸 일으키기라서 촬영하면서 저도 윗몸 일으키기가 이렇게 에로틱하고 설레이는 운동인지 처음 알았어요. 똑바로 안 해? その腹筋のシーンがこちらです。 어쩌자고 난 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떠날 수도 없는 이젠 너를 뒤에 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길람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저는 이렇게 그냥 현빈 씨의 발목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현빈 씨가 갑자기 정말 이만큼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저도 갑자기 되게 당황하면서 정말 찍을 때도 되게 바로 앞에서 눈이 계속 마주치잖아요. 그리고 아직 촬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래서 정말 라이미처럼 되게 두근두근 설레이면서 그 씬을 촬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인상에 남는 씬이에요. 네. 판타지의 요소도 드라마의 미도코로의 한つ.ある晩, 不思議な 오사케를 넘다 두人は 일본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여자가 하는 행동이 특히 더 힘들더라고요. 뭐 목소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자의 외적인 모습만 자꾸 표현을 하려고 그랬지 라임의 성격을 표현하려고를 못했었어요. 그게 제 계산착오였었는데 나중에는 여자에 대한 그런 행동들보다는 라임의 성격, 라임의 상황 이런 것들에 더 중점을 맞춰서 연기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도 더 편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지원 씨, 이번 VTR을 보고 어떠셨습니까? 영혼이 바뀌는 장면에서 그 현빈 씨랑 서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모니터도 해주고, 그러니까 뭐 표정이나 이런 게 아 그게 내 표정 맞다 이렇게 확인도 서로 해주고요. 많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찍었 현장에서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 자, 그리고 最後にね、シークレットガーデン期待されてる皆さんにですね、それぞれ見どころを一言ずついただきます。 저는 시크릿 가든을 끝나고 나서도 제가 좀 더 봤습니다. 몇 번 더 봤는데 하지원 씨의 액션 연기는 정말 명품인 것 같습니다. 하지원 씨의 액션 연기 기대해 주십시오. 시크릿 가든 제목처럼 아마 여러분들에게 마법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해준 행복한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드라마 보시면서 더 행복하시고요. 지금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또 사랑을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마법 같은 사랑이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個性あふれる魅力的なキャラクターが織りなす新感覚の純愛ラブストーリーシークレットガーデン BS プレミアムで4月5日スタートです。 시크릿도 가든 제 힘이 때 구다사이.